안녕하세요, 지식원숭이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헝가리라는 나라 아시나요? 헝가리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유럽의 3대 야경 중 하나인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전통 음식인 굴라시, 유명 클래식 음악 헝가리안 랩소디, 아마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헝가리는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는 게 대한민국과도 인연이 조금 있는 나라인데요. 헝가리는 동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조선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애국가의 작곡가인 아닉테가 헝가리에서 음악 공부를 했다는 사실은 꽤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1989년 과거 공산권 국가 중 대한민국과 최초로 수교 관계를 맺은 나라도 헝가리였습니다. 실제로 헝가리는 유럽의 아시아라고 불릴 만큼 유럽의 국가 중에서도 동양적인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인데요. 이러한 헝가리의 특징들 때문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헝가리는 정말 훈족의 후예일까? 인데요. 훈족은 4세기경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갑자기 나타나 로마 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아시아계 유목민족입니다. 헝가리는 현재 스스로 훈족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죠. 그래서 헝가리가 훈족의 후예인지에 대해 한국인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우선 헝가리가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시아계 유목민족, 훈족의 후예라는 주장은 얼핏 들었을 때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라의 이름에도 훈이 들어가기에 더더욱 그럴싸해 보이죠. 헝가리인들 스스로도 훈족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 훈족이 유럽에서 정착한 곳도 헝가리 지역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도 헝가리인을 훈족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저의 다른 훈족 영상에서도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정말 헝가리는 훈족의 후예인 것일까요? 아니라면 헝가리인들이 훈족의 후예라는 것을 사칭한 건 아닐까요? 헝가리인들의 진짜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인의 직접적인 조상은 우선 마자르족인데요. 현재 헝가리 국민의 90% 이상이 마자르인입니다. 이 마자르족이 훈족과 관련이 있다 하여 헝가리인은 훈족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것이죠. 마자르족은 우랄산맥 방면에서 살던 아시아계 기마 유목민족이었는데요. 이 마자르라는 명칭은 마자르족을 이룬 초창기 7 부족 중 가장 세력이 강했던 메제르 부족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마자르족은 기원 후부터 우랄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남하하여 남러시아의 스텝 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이후 4세기 동안 동쪽의 투르크계 민족들, 그 중에서도 오노구르족과 세케이족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6에서 8세기, 마자르족은 이란계 유목 기마 민족인 알란족으로부터 농경 문화를 배웠는데요. 하절기에는 천막, 동절기에는 통나무 집에 거주하는 반농 반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750년경, 헝가리의 마자르인들 중 대부분은 레베디어라고 불린 동강 중류 일대로 이주하였죠. 레베디어에서 마자르 부족은 불가르족, 알란족, 튀르크계 카바르족 등 다른 부족 출신의 이주민들을 수용하여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렇게 주변 이주민들과 통합하며 830년경 헝가리 민족을 완성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동쪽의 페체네그족에게 위협을 받은 마자르인들은 아르파드를 지도자로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판노니아 분지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였습니다. 895년에서 896년에 걸쳐 일어난 이 마자르인의 대이동을 훈포 글러라시라고 부르죠. 헝가리어로 조국 정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카르파티아 분지에 정착한 10만 가구의 마자르인들은 카르파티아 산맥을 동쪽 유목민들에 대한 방어선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중부 유럽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896년 마자르인들은 헝가리 대평원에 헝가리 대공국을 건설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마자르인의 리더 아르파드를 튀르크의 대군주라 칭합니다. 900년경 도나우강 동쪽의 영토를 접수한 마자르인들은 북쪽으로는 발트해, 서쪽으로는 도보해역, 남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와 이탈리아 북부까지 군사원정을 감행하였습니다. 프랑크 제국의 분열 이후 약화되어 있던 서유럽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여기까지 마자르족의 역사를 보았을 때는 솔직히 훈족과의 관련성은 찾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이란계 튀르크 유목민들과의 상호작용이 많았고 동로마 제국 역시 아르파드를 튀르크의 대군주라고 칭할 만큼 튀르크계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헝가리인들은 훈족의 후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헝가리 대공국을 세운 아르파드 대공이 스스로 아틸라의 혈통임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르파드 대공은 헝가리 역사에서 한국의 단군 할아버지와 같은 포지션의 인물인데요. 그 역사적인 인물이 다른 사람도 아닌 유럽의 영원한 악몽, 신의 채찍으로 불리는 훈족의 왕,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을 비롯한 기독교 문명을 무자비하게 박살낸 아틸라의 혈통임을 주장한 것이죠. 얘들아, 나 아틸라의 핏줄이야. 즉 훈족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지. 여기 헝가리 지역이 원래라면 내 조상인 아틸라가 차지했던 땅인 거 알고 있지? 이거 원래 내 조상님들 땅이었으니까 내가 너희들 땅 뺏는 게 아니야. 되찾아가는 거지.
그 당시 헝가리 대평원은 게르만족들의 주거지였는데요. 마자르족은 자신들이 훈족의 후예임을 내세워 헝가리 지역의 영토와 민족의 지배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토를 차지하고 난 후에는 마자르족의 헝가리 대평원 정복을 합법화하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헝가리의 작가 케저이 시모는 훈족과 헝가리인들이 후노르와 머고르라는 형제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경이로운 수사슴의 전설에 따르면 훗날 훈족이 되는 후노르와 훗날 마자르족이 되는 마고르는 님로드 왕과 왕비 에네트의 쌍둥이 아들로서 처음부터 피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묶어주는 중요한 경험을 함께하게 되는데 바로 기묘한 흰색 수사슴에 홀려 먼 곳까지 가서 신부감을 찾아오게 되죠. 이 이야기대로라면 훈족과 헝가리인은 이 마법같은 수사슴의 향연에서 비롯된 후예들이죠. 결국 이들은 두 민족이지만 혈연과 경험을 공유한 하나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설은 이후 헝가리인들에게 옛뿌리를 제공해 주었고 이들의 헝가리 대평원 정복을 합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 헝가리인들은 훈족의 후예다 라는 생각은 이후 헝가리 민족주의와 국가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헝가리 귀족 계층의 다수는 20세기 초까지 자신들이 훈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헝가리의 파시즘 정당 화살십자당은 헝가리를 훈리아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아틸라는 오늘날 헝가리인들이 많이 쓰는 남자 이름 중 하나인데요. 헝가리에는 훈족 주제 공원까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헝가리 국민 중에서는 자신들이 훈족의 왕 아틸라의 후예라고 주장하며 헝가리인이 아닌 훈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말 초원에서 승마의 날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각국에서 참가한 마장 마술 국제 경기가 열리고 헝가리 목동들의 승마 고개가 벌어지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기마 유목민이었던 자신들의 과거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헝가리인들 스스로 훈족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현대 역사학자들은 헝가리의 훈족 기원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마자르인이 훈족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직접적인 고고학적 유물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헝가리 국명에 나와 있는 훈이라는 글자도 사실 훈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헝가리의 진짜 어원은 훈족이 아닌 오노구르족이라고 합니다. 이 오노구르를 동로마인들이 그리스어, 웅그리로 받아 적었고 다시 서유럽에서 라틴어식 철자, 웅가리가 되었다가 중세 말엽에 철자 H가 추가되면서 헝가리로 되었다는 것이죠. 마자르인들의 진짜 기원은 우랄산맥 부근에서 발생했고 동유럽의 스텝 지역을 떠도는 과정에서 특히 이란계와 다른 튀르크계 문화와 민족 요소들을 흡수한 민족이지 훈족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자르족들은 훈족이 아니라 튀르크계 민족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비헝가리어였던 훈족의 언어가 헝가리어로 변화하였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인들은 자신들이 훈족의 후예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사실 유무와 별개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헝가리인들이 다른 민족이 아닌 하필 훈족을 조상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헝가리는 카톨릭 국가 중 하나로 발전했지만 당시 기독교 세계의 중심은 서유럽이었습니다. 동유럽에 위치했던 헝가리는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 서유럽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자신감을 통해 헝가리인들을 하나로 묶고 싶어 했죠. 그러던 중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 전 유럽에서 자국 민족의 정체성을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 시기부터 찾는 것이 유행했는데요. 이러한 유행에 힘입어 헝가리인들은 과거 자신들의 땅에서 맹활약했던 훈족을 계승하려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헝가리인들이 훈족의 후예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계 유목민족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최근 DNA 분석에 의하면 헝가리인은 코카소이드, 백인으로 분류되나 아주 작게 몽골로이드 특유의 효소가 검출되는데요. 헝가리인들은 몽골로이드와의 혼혈에 의해 유전자의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죠. 헝가리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한 민족인데요. 유럽의 토박이들인 슬라브족, 게르만족 등과 많은 혼혈이 이루어져 외모는 유럽의 백인을 닮았으나 눈이 깊지 않고 팔다리도 상대적으로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헝가리인들의 문화도 서양과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성명에서 유럽계와는 달리 성이 먼저이고 이름이 다음에 옵니다. 날짜도 연, 월, 일, 순으로 쓰죠. 이러한 방식은 유럽 문화권보다는 동양 문화권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헝가리인들은 실제로는 훈족의 후예가 아닐지라도 본인들 스스로 훈족의 후예라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헝가리인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훈족이 흉노족의 후예라는 설이 자주 제기되는데 헝가리인들 역시 그럼 흉노족의 후예일 수도 있을까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